그러니까 거치대에 한미가 완전히 내려앉게 되면은 인양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 세 가닥의 쇠사슬 이거는 이제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거치대와 한미를 단단하게 이렇게 결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하면 한미를 그동안은 그 2200톤급 대형 크레인에게 고정했다면은 이제 바지선 위에 올려지면 이 한미를 바지선과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보다는 한미 바닥과 거치대가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완전하게 거치대 위로 한미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당초 군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탑재 시간이 바지선에 탑재하는 시간을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 예상했었는데 현재로선 배수 작업이 끝나고 이 작업도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가 거치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지선에 탑재가 됐고요. 이제 이후 작업은 인양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쇠사슬을 일단 제거를 하고 거치대와 한미를 단단하게 이렇게 결박을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탑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홍민 기자. 네. 지금 서대호 하사의 시신이 지금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저 배수 작업 도중에 위치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거치가 되고 탑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수습이 됐는데요. 서대호 하사는 지난 7일 김태석 상사가 발견됐던 기관 조종실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던 장병입니다. 지금 군은 서대호 하사의 시신을 수습해 영현당에 수습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미에서는 거치대와 고정시키는 작업 그리고 동시에 그 안전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내부의 파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그 내부 벽을 받치는 격실이 무너져서 받침대들이 이제 붕괴된 상태라서 격실 진입이 쉽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나 시신 수습 과정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거치대에 조정이 되면서 한미가 바지선 위에 고정이 되면 추가로 격실에 진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될 텐데 예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실종자들이 발견된 장소를 보면요. 서대호 하사와 방일민 하사는 승조원 식당과 기관부 침실 통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 상층부에 승조원 식당이 있고요. 갑판 아래층 건물로 치면 지하 1층에 기관부 침실이 있는데 승조원 식당에서 저녁 야식을 먹거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침실로 돌아가는 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준 하사와 이상민 병장은 갑판층 지상 1층에 있는 승조원 식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안동엽 상병은 이발병인데요. 일라밀려의 막내이기도 하고요. 당초 후보 화장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 기관부 침실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바로 앞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부 침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관부 침실에는 당초 13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왔는데 안동엽 상병도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해군의 자료를 보면 군 복무중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영주함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승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천안한 근무 당시에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승조원입니다. 또 함내 하사 중에서 최고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후배들을 아우르는 포용력도 보여줬던 그런 승조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확인과 수습이 조금 이제 늦게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밤늦게까지나 진행이 돼야지 선원함 한민에 있던 실종자들의 시신 모두 수습이 되겠죠. 네, 당초 예상보다 격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좀 훼손된 상태가 심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군당국의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격벽을 산소용접기라든가 아니면 뭐 힘으로 해체하고 들어가서 임재엽 중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11월 천안함에 부임했는데 그 이전에
청해진함과 영주함에서도 근무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천안함에 근무하는 하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참입니다. 또 신원이 확인되면서 참 슬픔은 조금 더 그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방일민 하사, 서대호 하사, 그리고 이상준 하사, 임재엽 하사로 나옵니다만은 이제 자료는, 네, 군자료는 중사로 돼 있고요. 진급 예정자였기 때문에 네. 군에서는 진급을 이미 한 상태로 간주해서 네. 중사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88년생 이상민 병장 그리고 안동엽 상병까지 오늘 다섯 명이 확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재엽 중사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남기훈 상사와 김태섭 상사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늘고 사망자 12명의 신원이 이제 확인이 돼 있는 사망이 확인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해진 소식이 시신 두 구 추가로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승조원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오늘 발견됐던 시신 10구에 두 구가 더 추가로 발견된 것인지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거 포함해서 지금 이 두 구 포함해서 아마 오늘 10구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남기훈 상사와 김태섭 상사를 포함해서 사망자 12명이 확인된 것으로 일단은 짐작이 되는데요. 네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현장에서 알려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이 사망 승조원들이 발견된 지금 임재엽 중사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되면 해남 구조대 요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의 훼손이 없이 선체 밖으로 모셔오게 되고요. 일단 선체 바닥에 뭔가를 깔고 매트리스 같은 걸 깔고 나면 하얀 천을 이용해서 덮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들것에 이제 결박을 해서 들것에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한 상태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모함인 독도함으로 옮겨집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한미가 수중에 수심 45m와 20m 일단 옮겨지긴 했지만 45m에 가라앉아 있는 동안 수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온이요? 수온이 높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잠수부들이 수중에서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낮았던 평상 표면 수온이 3-4도 정도였으니까요. 45m 지점은 굉장히 더 차가웠을 텐데 시신의 훼손 상태가 크지 않다. 다행스럽게 시신들이 온전한 모습, 상당히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구가 이제 수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부 갑판과 바로 그 아래층, 그러니까 지하 1층 같은 데서 지금 그러니까 기관부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상부 갑판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그 수습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 작업 시신의 위치를 찾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대호 하사나 방일민 하사가 발견됐던 곳은 1층입니다. 갑판 위층에 있는데 안동엽 상병이나 안동엽 상병들이 발견된 곳은 기관부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병식당 밑에 층, 지하 1층인데요. 대부분의 실종 장병들은 이 지하 1층에 몰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부 침실 바로 뒤편에 중사 휴게실이 있고요. 그 중사 휴게실 옆에 유도조정실, 보수공작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다섯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타실도 이 기관부 침실과 맞닿아 있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 선체들이기 때문에요. 기관부 침실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이미 시신을 수습해서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면 나머지 실종 장병들 온전하게 시신이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시신의 위치들은 상당 부분 확인했을 거고요. 그 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은 두 명인데요. 가스터빈실의 서승원 하사와 디젤 엔진실의 장진선 하사입니다.